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이번 시간에는요,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가 바로 뭐냐면요, 농사 1차 경제학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까, 그거에 대한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섰습니다. 네, 배경이 아름답죠? 네, 농사 1차 시험. 아, 우리 여러분들 선택 과목 때문에 이제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요. 제 생각에는 녹영하시는 분들은 1차를 경제학 하시는 게좀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좀 합격에 부담을 느끼시는 분들은 경영학 하셔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근데 사실 우리 농사 1차 경제학에서는요, 1차만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시겠지만은, 1차도 만만치 않게 변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경영학도 난이도 올라갈 수 있어요. 방심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경작도 난이도 조금 올라갈 수는 있고, 이게 또 고득점자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경작을 하나 경영학을 하나 무차별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우리가 2차 경쟁률이 치열합니다. 그래서 2차 때 녹영을 선택하신다라고 하면은 가능한 한 녹영을 제대로 준비하기 위한 어떤 든든한 반석이 될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특히 녹영하다 보면 계산 문제라든가 그래프 그릴 때좀 힘들어 하시는 분들 많은데 그때 계산 문제를 조금 더 자신 있게 풀기 위해서 우리가 사실은 1차 때 경작을 선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1차 여기 보시면요. 기출문제 거기 뒤에 보시면은 제가 녹영과 관련된 거 우리 카페에도 올려놓긴 했는데요. 파트를 가만히 보시면 거의 한 40, 50% 겹쳐요. 2차와 관련해서는 거의 60%까지 겹친다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우리 수업할 때 GS 연기 때 있잖아요. 제가 여기 나와 있는 1차 경제학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을요, 좀 많이 설명을 하게 됐는데, 그게 어쩔 수 없이, 녹영 대비한 경제학 기초를 탄탄히 갖추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경제학과 친구들은, 아이, 뭐 이렇게 경제학만 많이 하는데, 그때 뭐 그렇게 많이 하는 건 아닌데요. 어차피 녹영 책에도 다 나오는 거긴 한데, 근데 그렇게 조금 과하지만은 탄탄하게 기반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1차 준비를 경제학을 하시게 되면은, GS 연기의 절반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돼요. 예, 극단적으로는요. 그리고요, 만약에 2차 연기를 들으신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여기 약간 겹쳐요. 경작이란 무엇이고, 수요 공급은 어떻고, 다 겹쳐요. 그리고 우리 녹영에서 거기 뒤에 가보면, 뭐, 실업이라든가 이런 파트 나오거든요. 필립스 곡선 나오는데, 그거를 우리가 여기서 할 거예요. 1차 때. 녹영 때안 합니까? 교과서에 있는데 시험 문제 출제 가능성은 굉장히 희박하기 때문에 사실 공부하기에는 좀 약간 그래요. 그래서 언급은 하겠지만 그렇게까지 뭐 출제 가능성으로 따지면은 공부하시기에는 좀 약간 낭비적인 요소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지금 1차 경제학과 우리가 2차 녹영과의 관계는 이렇게 겹치는 측면이 있습니다. 벤 다이어그램에서 겹치는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겹치는 부분이 또 기본적인 경제학의 녹영의 바탕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특히 계산 문제가 두려우신 분들은 요걸 좀 준비해서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1차만 준비하는 사람한테도 도움이 될것 같고요. 2차만 준비하시는 뭐 이렇게 사람 당연히 안 듣겠지만 1, 2차를 같이 준비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좀 기본 체력을 다지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교재는요. 이걸로 할게요. 아이고, 제가 이거 원래 책을 가져왔었는데 이렇게 보여주려고요. 별로 분량이 두껍지 않습니다. 한 400페이지, 350페이지 정도 돼요. 그래서 농사만을 위한 1차 기본서. 우리가 이게 경작이 많은 과목이 있어요. 아시겠지만 제가 무슨 회계사, 간평사, 공무원, 다양한 공기업 이런 데서 강의를 하는데요. 그때 보면 경작 시험 범위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러면 노무사에만 딱 적합한 탑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녹영과 관련된 건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다른 시험과는 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저는요, 농사 1차 경작을 위해서요, 그냥 아무 경작 들으면 공무원 경작 들으면 될까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 시험에 안 나오는 것들 막 공부하게 돼. 그러다 보니까 이런 친구들이 약간 좀 헛소리를 해요. 야, 너무 1차 범위가 과하다. 과하지, 당연히 회계사 경작을 듣거나. 공무원 경작을 듣거나 그럼 우리 시험과는 과해요. 그리고 다른 시험에서 안 나오는 인적자본이라든가 효율임금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해돈이 모형 같이 보상 임금 격차 이런 거는요 우리 농사 경제학에서는 나오는데 다른 시험에서는 안 나온다고요. 그러니까 그 중첩되는 그 갈라지는 범위가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은 약간 농사 시험에 적합한 그런 특색이 있어요. 그래서 전체 경제학에서 우리 출제 경향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따로 이번에 만든 거니까 이걸로 수업을 할 겁니다. 요거는 이제 노경책하고 이제 비슷한 그림 빨간 색깔 나오는 걸 파란 색깔로 바꿨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객관식 농사 객관식 경제학 책 요거 작년에 나왔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교재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역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무사에 관련된 기출과 노무사에 적합한 문제들을 좀 많이 모아놓은 것이기 때문에 요거 같이 두 개 하시게 되면은 제가 봤을 때는 100점을 피할 수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100점은 당연히 맞게 되는 건데 우리가 제한된 시간 내에서 문제를 풀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그런 측면에서 연습이 좀 필요하니까 요 객관식 문제 잘 보시고요. 그리고 작년에 농사경제학과 관련된 기출 10개년 완벽해설집을 출간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토픽별로 이제 정리를 해놨습니다. 토픽별로 정리해 놨으니까 관련된 문제들을 이제 한 번씩 보시는데 도움이 될 거고요. 그게 아니고 나중에 이제 어느 정도 가면 25문제씩 우리가 보셔야 되는데 전범위에 걸쳐서 공부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기출 문제 가지고 조금 더 마무리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야, 책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뭐 그렇게 과하진 않습니다. 요거 기본서에다가 뭐 한 400페이지 정도, 500페이지 되는 거니까 여기다가 객관식 요거는 안 하셔도 돼요. 여기 있는 문제가 다 여기 들어가 있지만 막판에 완벽하게 해야 돼요. 완벽하게. 무슨 말씀이냐면 어떠한 난이도나 어떠한 여건이 붙어도 여러분들 1차는 100% 붙어야지 이게 1차가 붙을까 말까 이렇게 긴장하고 걱정하게 되면요. 2차 시험 같이 준비하던 그것도 무너지게 돼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랬을 때 우리 수업은 어떻게 진행합니까? 라고 하면은요. 우리 기본 강의는요. 예전에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하면서 했었는데 이번에는요. 이게 전자칠판을 이용해서 할게요. 그게 이제 좀 가독성과 속도가 좀 올라가고요. 그럴 것 같아서 요거 하고요. 요 객관식을 같이 할게요. 근데 여기 보시면은 기본 이론 강의를 할 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요거 두 개를 같이 할 겁니다. 같이요. 같이요. 근데 제가 기본 이론 강의 할 때는요 요거 위주로 제가 설명을 할 거고요 요거 문제 풀어줘야 되는데 약간 여러분들의 선택에 맡길게요. 요거는요 여기 보시면 이벤트라고 했는데요 객관식 경제학 동영상을 작년에 했던 거를 약간 한 46강 정도인데 칠판에 제가 판서하면서 천천히 설명했는데 그거를 같이 이렇게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만약에 객관식 강의 할 때 뭐하냐? 그러면 객관식 강의는 안 들으셔도 상관없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객관식 강의 시간에는 요거 있잖아요. 기출문제 10개년 나타낸 거 요거. 요거를 좀 연도별로 쫙 이렇게 풀어드릴까 해요. 이거를 연도별로 푼 강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020년부터 19년, 18년 해가지고 짝짝짝 이렇게 풀어나가면 대략 요거 너무 많이 하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대략 한 20강 정도?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25문제니까 미시, 거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2020년이다 그러면은 미시를 한 1시간, 그 다음 거시를 1시간, 그럼 이제 1회분 끝나고 이렇게 하면 대략 한 20강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객관식 시간에는 요거를 풀어드릴 거고요. 그 전 단계에 살짝 내가 약한 부분은 요거로 정리하시면 돼요. 다시 정리할게요. 그러면 기본 강의 시간에 나는 그냥 기본 이론만 쫙 들어야겠다. 괜찮아요. 그런 경우에는 제가 기본 강의를 올려드릴 테니까 그걸 여러분들이 쫙 준비를 하시고요. 근데 사실은 여러분 2차 공부해보셔서 알겠지만 내가 공부를 한 거랑 현출하고 문제 푸는 거랑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는요 예전에 경제학 원론이라든가 아니면 뭐 예전에 제 수업을 들은 적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그런 기본 강의는 듣지 마시고 요 문제풀이 강의를 차라리 들으시고요. 저는 처음입니다 라고 하면 기본 강의 처음부터 다시 한번 들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GS 연기 때 무차별 곡선과 간단한 내용 요거랑 겹치는 부분도 있어요. 그거 하신 분들은 그냥 빠르게 편하게 들으세요. 편하게 들으신 다음에
빨리 문제 들어가가지고 요 강의를 수강하시면 좋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핵심 체크 이론을 가지고 좀 약간 설명하는 것도 있긴 하거든요. 설명하는 것도 있었는데 그거는 책은 구입 안 하셔도 돼요. 구입 안 하셔도 되고 얇은 책자가 있어요. 근데 구입 안 하셔도 되고요. 제가 칠판의 핵심 포인트를 설명하기 위한 거니까 이게 쭉 들으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시죠. 두 가지 방법을 하세요. 첫 번째는 기본 이론을 먼저 빠르게 듣는다. 그러면 GS 연기랑도 겹치는 부분이 있고 해서 부담이 별로 많진 않습니다. 그 다음에 객관식 수업을 몰아서 듣는다. 이게 이제 한 가지 방법. 또 하나의 방법은 내가 기본 이론을 듣는다. 수요 공급 파트를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그럼 여기 파트의 수요 공급 문제를 푸는 거야. 아시겠습니까? 소비자 선택 이론을 수업을 들었다. 그럼 이쪽 파트 소비자 선택 이론 문제를 푸는 거고요. 그렇게 두 가지 방법 중에서 자기한테 좀 더 맞는 방법을 선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원래는 이 수업 할 때도 제가 기본 강의 문제 풀 때도요. 여기 나와 있는 객관식 문제까지 같이 풀어드리긴 하는데 그걸 같이 하자니까 이게 강의가 좀 늘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요번에는요. 좀 이벤트를 진행해가지고 요 강의를 제공할 테니까 요것만 딱 들으실지 아니면 요거를 같이 병행해서 할지 그건 좀 취사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그걸 다 하신 다음에 객관식 요 연도별 강의는 좀 보시긴 해야 돼. 그래서 막판에 내용은 아는데 우리가 2차에서도 내용은 아는데 자기가 2기 3기 때 답안 현출하는 연습 안 하신 분들은 실전에서 점수가 생각보다 잘 안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연습해야 돼. 손흥민 정도의 레벨이 되면 축구선수에서 연습이 필요할까요? 맞아요. 더 필요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식 할 때는 요 연도별 요 기출문제를 통해 가지고요 쫙 풀어드리면 미시거시 왔다 갔다 하시게 되면은 1차가 자신감을 얻으시게 될 거예요. 아셨죠? 그렇게 된 다음에 노경까지 공부하시게 되면은 노경 할 때 기초 탄탄이기 때문에 그래서 고득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가 1차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지 그리고 교재는 무엇으로 사용할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OT를 했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학원에 질문해 주시거나 아니면은 카페 있죠. 카페 포인트 노동경작이라는 카페 아시죠? 예, 거기에 가입하셔가지고요 거기 질문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 짓고요 우리 수업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